사료를 되게 잘 먹어요. 대신 사료들은 물오염이 빠르죠, 생먹이들보다. 물론 뭐 생먹이도 생먹이 나름이지만. 안녕하세요, 알량 농장입니다. 보면은 또 무시무시한 박스가 하나 들어왔어요. 엄청 크죠? 제가 본 스티로폼 박스 중에 제일 큰 것 같아. 일단은 또 새로운 애들이 들어왔다는 뜻이겠죠? 바로 한번 열어보자고요. 아직 테이프도 안 뜯었어요. 열어볼게요. 자, 포장을 뜯은 후의 모습입니다. 어떤 애들인지 뭐 다들 딱 보면 아시겠죠? 책하면 책이죠? 팩맨들이 들어왔어요. 일단 알비노 팩맨도 있고요. 뭐 이렇게 선키스트 느낌 나는 알비노도 있고요. 진짜 선키스트 애들도 들어왔어요. 얘들이 이제 선키스트 알비노. 짜자잔. 예쁜 애들 많죠? 일단은 종류별로 하나씩 꺼내서 보여드릴게요. 자, 머프별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가장 먼저 뭐 흔한 그린, 얘들은 분양가 25,000원입니다 그린은. 그 다음에 브라운이구나. 얘도 브라운이네. 카무 팩맨. 이번에 카무들 퀄리티가 아주 우수해요. 보세요, 진짜 예쁘죠? 카무도 25,000원. 카무 그린 둘 다 25,000원입니다 아이고, 통이 났다 보니까 다들 나오네. 이거 제 통으로 바꿔줘야겠습니다. 통 낮은 통은 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일단 보여드린 애들은 뺄게요, 애들이 나오니까. 그 다음에 브라운. 이런 애들이 평균적인 브라운이고요. 이렇게 레드 브라운도 좀 있더라고요. 레드 브라운이 많진 않아요. 그래서 따로 빼드리긴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 뭐 브라운이든 레드 브라운이든 똑같이 한 마리는 3만원. 3만원에 분양하고요. 여기도 뺄게요. 그 다음에 일반 알비노. 일반 알비노는 3만원 똑같아요. 일반 알비노도 3만원 이쁘죠? 그 다음에 선키스트 알비노. 근데 이번 선키스트 보니까 거의 스트로베리급이야. 선키스트 알비노는 35,000원입니다 선키스트들 이쁘죠? 이번에 예쁘게 잘 나왔어. 진짜 잘 들었어. 자, 얘들은 이제 한 45일 정도 축양된 개체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먹이도 잘 먹고 튼튼합니다. 얘들 먹성이 장난이 아니에요. 제 손가락 같은 애도 물 거예요. 그래서 얘들이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대충 몇 마리 들어왔으려나? 일단 제가 산 건 100마리인데 꼭 서비스를 주시더라고. 서비스를 원래 바라고 사면 안 되지만 1, 2, 3, 4, 5, 6, 6, 24. 24 곱하기 4 해보면 되네요. 내가 계산이 느려. 96. 96. 이렇게 하면 100, 101마리 왔네요. 한 마리 서비스로 더 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팩맨 100마리가 들어왔고요. 지금 보시면 다들 애들이 똥을 지려놨어요. 그래서 오자마자 이제 청소부터 해줘야겠네요. 그래서 얘들은 바로 알량농장 사이트에서 주문이 가능하시고요. 영상 설명칸에 있는 개구리 분양 사이트로 오셔도 되고, 아니면 직접 방문해서 데려가시는 게 최고 베스트입니다. 직접 골라가실 수도 있고, 뭐 사육 설명이나 이런 것도 다 해드리니까요. 자, 일단은 오늘 들어온 애들은 여기 이 정도고요. 자, 올챙이 좀 보여드리고 오늘 영상은 짧게 마쳐볼게요. 알량 농장입니다. 이번엔 또 올챙이네 집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올챙이가 많지가 않아요. 이번에는 브리딩이 잘 되지 않아가지고 많진 않고요. 원래 이번에 올챙이 특집으로 찍으려 했는데 올챙이들이 성장률이 그렇게 뛰어나지가 않습니다. 자, 애들은 다음 주 수요일부터 분양을 할 예정이고요. 지금 영상이 올라간 것보다 많이 커질 거예요. 자, 일단 먹이로 실지렁이들을 줍는 모습이고요. 이렇게 옴뇸뇸 하면서 먹죠. 얘들 이렇게 누워있는 애들도 있습니다. 이런 애들은 당연히 태풍이 되기 전까지 분양을 하지 않죠. 저런 애들은 보통 과식해서 그래요. 다시 돌아옵니다. 자, 이렇게 실지렁이들 이렇게 뜯어 먹습니다. 저도 막 갑자라고 저러고 있네요. 보시면은 먹이 먹는 애들 많이 있죠. 이렇게 얘들은 실지렁이를 가장 좋아합니다. 자, 그렇고요. 화트풀까지 좀만 보여드리고 가야겠다. 자, 여기는 화트풀 올챙이들 사육장입니다. 물오염이 엄청 많이 되죠. 물 갈아줘야 돼요. 얘들은 사료를 먹다 보니까 물오염이 빨리 돼요. 얘들 사료 한번 줘볼게요. 자, 얘들은 사료를 주면은 먹이 반응이 아주 화끈하게 옵니다. 보시면은 뭐 바로 달려들어서 먹기 시작하죠. 여기도 그렇고. 사료를 되게 잘 먹어요. 대신 사료들은 물오염이 빠르죠, 생먹이들보다. 물론 뭐 생먹이도 생먹이 나름이지만 실지렁이나 냉장에 비해서는 이런 사료류가 물오염이 상당히 빨리 됩니다.
지금 먹이 반응 보이시죠? 엄청 잘 먹습니다. 애들은 블루폼 화이트 드립으로 올증이들이고요. 지금 보시면 뒷다리가 나오거나 나오려고 하고 있어요. 애들은 뭐 지금도 상시 분양 중입니다. 아, 물 갈아줘야겠다, 그죠? 위에서 한번 볼까? 위에서 보면 사실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물이 오염됐어요. 얼팅이들 큼직큼직합니다. 잘 크고 있어요. 이거 영상 찍고 바로 물 갈아줘야겠다. 자, 일단은 이번 주 영상은 조금 짧고 퀄리티가 높진 않죠? 그래도 이번 주 수요일 날 올라갔던 입고 소식 영상에 힘을 너무 많이 실어서 그렇습니다. 자, 일단 다음 주에도 더 재밌고 즐거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여기까지 알량농장이었습니다. 영상 재밌게 봐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자, 가보겠습니다. 뿅!